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주님,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종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종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회복시키고 또 깨끗게 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40km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빨리 걸어도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할 아주 긴 시간을 나인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가시니까 함께 걸어간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에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으니 함께 걸어간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NIV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목표, 목적을 가지고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나인성까지 예수님께서 10시간의 긴 시간 동안에 가버나움을 갔으니 나인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인성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하여 자신의 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인식하고 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시면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인성을 향하여 찾아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아멘. 오랜 시간 걸어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는데 성문에서 나오는 행렬들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례 행렬은 한 어머니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연한 일치일까요? 예수님이 10시간을 걸어서 나인성을 갔는데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들이 나오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서 계신 모습입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는 남편이 일찍 죽고 가난과 고독과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과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그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크고
아팠을까요? 당대 유대 사회는 너무 더운 사회고 장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죽음에 바로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을 매는 일에도 뚜껑이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아들의 싸늘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그 아픔의 모습에 얼마나 통곡하는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울고 울고 또 울어도 계속 흘러나오는 통곡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통곡하는 눈물은 주님의 발걸음을 잡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통곡의 눈물, 아픔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눈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며 살아갔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교회의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다 그래요. 통성기도 합시다가 아니라 통곡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통안에 통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장례 행렬이 움직여지는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한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도 아들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의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청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 문제를 보고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구나 생각하지 통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픔 가운데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부모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눈물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눈물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에게는 눈물이 있습니까? 네, 걱정만 합니다. 염려만 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없습니다. 말씀만 듣습니다.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없습니다. 눈물이 있어야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눈물이 있어야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수가 있는데, 그 눈물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향하여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눈물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이 없으면 내 인생은 교만해집니다. 눈물이 없으면 나 자신이 이룬 것에 내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16번 나옵니다. 16번 중에서 15번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으로 행해졌어요.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고 종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조건을 보고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믿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곧바로 기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물에 공감해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엄청난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이다.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따뜻한 환경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 절박하게 어려울 때는 눈물이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메마른 빵을 먹는데 눈물이 없겠습니까? 내 인생이 쓰러져 가는데 눈물이 없겠습니까? 오늘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딱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니까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울지 말라.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는 것은 위로의 말씀 아니십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슬퍼하는 눈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눈물을 넘어서, 슬픔의 감정을 넘어서 너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슬픈데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펑펑펑펑 울면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 배후에 계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속에서 눈물 흘리지만 눈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이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눈물을 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울음과 한숨과 원망과 탄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은 눈물 뚝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다 닦아주면서 눈물을 멈추고 이제는 눈물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 손을 딱 대었더니 관을 움직이는 메고 있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곧바로 행동을 가지시는 분이신데 곧바로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민수기 19장에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율법으로 금지하고 계셨지만 오늘 주님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듣고 죽었던 청년이 곧바로 일어나서 앉고 말하기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주신다라는 말은 선물을 주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의 통곡이 있었더니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이 그를 해결하여 주셔서 그 귀한 아들을 다시 생명을 주어 선물로 그 인생에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것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더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서 눈물이었던 제목을 선물로 바꾸어서 그 인생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기뻐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 청년을 회복시키시고 과부로 외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가진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것,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는 자의 눈물을 아는 법입니다. 아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한 자의 아픔을,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내 인생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 모든 일들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눈물에 있다라는 사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위로합시다. 함께 울어줍시다. 도움의 손길을 내밉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눈물과 위로와 기적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놀라운 일을 가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돌보시는구나 라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진다, 이 고백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진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구별된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도 저렇게 도전받으며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인생을 가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현장 가운데 있게 되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는 없습니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문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방 팔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나인성이라는 이 성으로 돌아가서 더 확장된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과부를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게 어떤 직분이 있는지를 보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 마음과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보세요. 눈물, 눈물, 눈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도의 눈물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 인생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염려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걱정입니다. 우리 딸 걱정입니다. 저들의 인생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너무 풍족함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회복해라.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통곡하는 눈물을 보시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울지 마라. 눈물 넘어 있는 배우에 있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신데 왜 울고 있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이 증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지나가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강력한 주인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